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발표를 하면 다음 주제로 넘어간다든지 뭐 혹은 다음 이제 핵심 이제 과제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써야 되는 표현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의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좀 많아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요. 아직도 다룰 내용이 많아 다음 부분으로 빨리 넘어가려고 해요. 퇴근 시간 전에 끝내려면 결론으로 빨리 넘겨야 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다음 이야기, 다음 주제, 다음 과제 이런 걸로 여러분이 넘어가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요, move on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로 넘어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move on to 다음 내용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move on to 여러분 다음 내용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나 발표에 한정해서 좀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으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I will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핵심 동사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move on입니다. 그래서 I will move on.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디로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to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move on to the next slide 라고 말씀해 주시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will move on to the next slide.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안 한번 해보도록 하죠. Let's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et's 동사인데 핵심 동사는 바로 move on 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다음 주제라는 거는 subject도 되고 topic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이슈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Let's move on to the next issue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Let's move on to the next issue에서 다음 이슈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도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 결론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약간 충고의 형식으로 얘기를 할 때 had better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we had better 동사로 표현해 주시면 되죠. 그럼 we had better move on 하고 나서 이제 결론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move on to the conclusion 보다는 bottom line이라는 걸 많이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bottom line이라는 거 회의에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으로 결론을 얘기를 할 때 bottom line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냐면 우리 숫자 계산할 때 마지막 밑줄이 결국은 그쵸, 결론이죠. 그걸 바로 이제 응용을 해서 bottom line으로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we better move on to the bottom line 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결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할게요. 시작. We better move on to the bottom line 이라는 거, bottom line 밑줄이 아닙니다. 결론이라는 뜻으로 많이 활용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넘어가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can we 동사로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can we move on? 이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넘어가도 될까요? 라고 허락 구하는데 뭘로 넘어간대요? 그렇죠. 다음 주제, 이번엔 이슈 썼으니까 이번엔 다른 걸로 topic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can we move on to the next topic? 하면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뭘 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뭘로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땐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좀 다음 걸로 넘어가도 될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to focus on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to focus on the major issue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더 기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we move on to the next topic to focus on the major issue?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넘어가야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문장으로는 이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요.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before moving on 이렇게만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혹은 다음 무언가로 넘어가기 전에 라고 얘기를 할 땐 before moving on to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엇으로 넘어가기 전에 any questions? 혹시 질문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여러분이 발표자일 때 너무나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Before moving on, any questions?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질문 있으세요? 라고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발표자가 되었을 때 이제 어디로 넘어가다 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을 move on to 무엇으로 얘기를 해서 무엇으로 넘어가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황극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요? 6시 거의 다 됐어요.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자, 오늘 대화문에서는 같이 발표하는 친구인 로버트한테 시간을 물어봅니다. What's the time, Robert? 지금 몇 시야? 라고 얘기를 그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It's almost 6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의 6시 다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6시가 다 됐으면 퇴근 시간 다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거 우리 빨리 다음 걸로 넘어가야겠다, 빨리 끝내야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이야기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We have to를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We have to move on to 무엇?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무엇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We have to move on to the next section 하면 다음 섹션으로, 다음 이야기로 빨리 넘어가야겠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로버트가 굉장히 친절하게 Don't worry, take your time. 걱정하지 마, 천천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발표자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우리 다음 무언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다음 그래프, 다음 무엇으로 넘어갈 때? 그렇습니다. 바로 move on to 넘어갈 내용 요걸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거 넘어가기 전에 뭐 질문 있으신가요? 라는 얘기 너무나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그렇죠. 바로 before moving on, any questions 요런 표현들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표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이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살펴봤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봬요.